네. 요즘 힘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아, 그 힘들어요. 어떡해요? 네, 힘듭니다. 그래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의 최고의 심리 상담가 분들이 평화방송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곳. 저녁 9시 힘들 땐 전화해. 여러분, 힘들 땐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빛 셰프 살레쇼 순회의 김용우 순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셰프 한국 분노관리연구소 이성원 소장입니다. 목이 메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피가 끓는 간담이 서글해지는 이번 달 감정식당에서 다룰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우리들 소중한 감정 재료들 감정식당에서 저희 두 요리 셰프와 함께 요리해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기도의 오솔길 문지기예요. 혹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기도의 오솔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저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들어줄 거예요. 성모님과 하느님과 예수님과 제가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듣고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께로 걸어가는 그 기도의 오솔길로 초대합니다. 거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매일 밤 12시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만나고 있는 비밀 DJ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직 저 누군지 눈치 못 채셨죠? 괜찮습니다. 우리 라디오 고해소는 익명성이 필수니까요. 저도 비밀 사연 받아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실지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비밀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해소 문 두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7월 6일부터 19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것 알고 계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래도 받아주시는 센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아시죠? 아실 거예요. CTBC 라디오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CTBC 평화방송 라디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평화방송이 더 행복합니다.